지리산 치즈랜드는 청정의 지리산에서 젖소를 방목해 기르는 체험 목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젖소의 원료를 이용해 치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지리산 치즈랜드의 큰 매력은 환상적인 주변 풍경입니다. 4월에 고래 여행하시는 분들은 샛노란 수선화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양사드로 둘러싸인 초원의 유럽풍 집이 어우러진 허수운 양대복장 풍경은 알프스에 온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합니다. 유산양, 토끼 등 다양한 초식동물도 만나볼 수 있고 태어난 지 1년 남짓한 귀여운 아기 영에게 건초를 먹이며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초원과 아름다운 호수가 어우러져 마치 유럽의 알프스를 연상시키며 이국적인 풍경을 안겨주는데요. 멋진 호수를 배경 삼아 초원에서의 인생샷으로 SNS를 핫하게 달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기 사랑, 신비, 구별 등 다양한 꽃말을 지닌 노란 수선화가 탁 트인 시원스러운 섬진강과 어우러진 언덕 위에 예쁜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노란빛과 초록의 실록이 너무도 아름답다. 이미 온 몇몇 분들은 노란 물결과 함께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 아름다운 풍광을 가슴에 담고 눈에도 담고 그것도 모자라 연신 카메라에 담기도 해요. 수선화와 푸른 초원 그리고 구만제의 푸른 물과 지리산의 풍경이 너무도 아름다워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아요.
내리산 치즈랜드 바로 앞으로는 호수공원이 자리하는데요. 병풍처럼 둘러친 산등산 중심으로 구만제라는 호수가 푸른 초원과 어우러져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그리고 언덕 위로 올라설수록 그 풍경은 절정으로 향하게 됐죠. 정말 탄성이 절로 터지는 환상적인 풍경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마치 유럽의 알프스에서 있는 듯 이국적인 풍경으로 여행객을 매료시킵니다.